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 하고 숨져 돌아오는 나의 기억 이젠 더 걸려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연예인이 와도 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무섭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서초판을 위한 곡 마음에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또 다시 조금씩 새 노래도 들려드리고 있고 4차 앨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5월 중에 아마 또 굉장히 청순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여곡절도 나름대로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앨범인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앨범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시간 되시고 또 다음에 체크할 기회가 있으면 5월달에 나오는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KBS에서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 워낙에 다들 공부하시느라 바쁘시고 네.
술 드시느라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네.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의 OST를 제가 불렀어요. 근데 제가 OST 불러서가 아니라 김혜수 씨와 오지훈 씨가 나오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어요. 네.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곡을,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 되고요. 네, 형식상 마지막 곡이니까 혹시 저를 같이 불러주시면 네,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불 나오나요? 그런 곡을 써주시면 불을 구걸하지 않겠어요. 자, 다음 곡